세대를 초월한 듀오 아티스트의 목소리가 그 예쁘게 오버랩되는 기분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추억 여행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저쪽은? 저쪽도 노래하는 분이셔? 네, 저 윤영주? 송창식이 그리고 저 오근태 이렇게 셋이 트리오입니다. 아침이 늦어져서 모두들 배고파도 함께 웃어가며 식사를 기다리네. 반찬은 한두 가지 생각나지만은 시큼한 김치만 있어주어도 내게는 진수성찬. 랄랄랄라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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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랄라랄라. 밥이 새까맣게 버려 못 먹어도 모기가 밤새 물어도 모두가 웃는 얼굴 밤만 생각해도 집에는 가야 할 텐데 바다가 좋고 그녀가 있는데 어쩔 수가 없네. 예전에 그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좋아하는 그 뮤지션을 또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솔직히 뭐 음악이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 뭐 그 친구랑 대화하려고 공부를 했었죠. 저기 그 나 그 좋아해. 다음 작품에 키스신 나오나? 바보.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OLED TV.